자, 오늘도 독해의 비법 제목 문제 들어갈 거야.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자. 자, 제목 문제도 뭐하고 똑같다고 했지? 바로 요지 문제하고 똑같다고 했어. 글의 요지를 기반으로 한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요지를 풀때 어떻게 풀라고 했어? A는 B다라고 접근을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선택지에 나온 답이 제목은 좀 평이한 말 또는 상징적인 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가 또 이거지. 요지에서 벗어나서 너무 넓은 범위를 다루거나 반대로 너무 지역적인 것.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단락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그러한 지역적인 것들을 피해야 된다. 요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비법을 동원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풀 이제 문제는 2013년 수능 39번 제목 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면 뭘 찾아야지? 일단 A는 B다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될 거야.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선생님 늘 얘기했잖아.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서, 야, 이게 배경일까? 아니면 주제를 제시하는 걸까? 이런 거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글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야. 글을 읽어가면서 그 작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지. 작가가 도대체 왜이 글을 썼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너희가 읽어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더 배웠잖아. 뭐를 우리가 배웠지? 뭘 활용해서 해야 되지? 바로 콩지개모. 자, 알겠어? 바로 중심 내용과 대립다는 그 대립상. 응? 중심 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 대립상, 콩지개모 역할을 하는 그 대립상을 찾는 것. 그게 또 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핵심이다. 물론 모든 글에 대립상이 나타나지는 않아. 대립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니까. 자, 근데 요즘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이제 알라딘이 있더라고, 알라딘이. 자, 알라딘에서 뭐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 하더라도 너희가 다 알잖아, 내용을. 그러니까 알라딘에서 알라딘이 동굴에 뭘 가지러 가지? 알라딘의 램프를 가지러 가지. 근데 램프를 가지러 가는데 딱 하는 규칙이 뭐야? 주변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잖아. 알라딘의 램프만 찾아오라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주변에 가니까 어떻게 해? 들어가니까 엄청난 보석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걸 건드려서 어떻게 된다? 완전 뒤지잖아. 동굴 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이 단락 안에서 알라딘의 램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램프를 찾는데 방해하는 많은 그러한 수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 그 안에서 바로 알라딘의 램프를 찾는 것. 그게 뭐라고 했지? A는 B다를 찾는 거야. 그치?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니?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선생님,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거, 물론 뭐 이거 재미없다고 볼수 있어. 하지만은, 너희들이 세뇌를 시켜야 돼. 재밌다,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흥미롭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야. 이 단락을 읽는 것도 재밌게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간다. 실제로 선생님이 문장을 푸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처럼 너희들하고 이제 접근을 할게. I once heard a woman say. 나는 한번 들었습니다. 오형식이네. 한 여자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Of course, 물론이지. He is successful. 그는 아주 성공했어. It's in his genes. 그것은 그의 진이 뭐야, 진. 이게 유전자지. 그것은 유전자에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 그것은 바로 성공이겠네. 성공은 그의 유전자에 있다. 이거는 뭐야? 성공은 그냥 타고나는 거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은 타고나야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말을 이제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말을. 자, 그런데 이거 어때? 주제문 같니?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배경 아니겠니?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짝 느낌이 오지 않니? A에 해당하는 게 느껴지니? 선생님이 봤을 때 A에 해당하는 게 성공이 A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계속 가볼게.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She wasn't talking about me. 아, 그녀가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도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네. 무슨 얘기야?
자기는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거지.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I was wearing shorts. 왜냐하면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유전자 얘기를 하다가 반바지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멘붕할 필요 없어. 아까 뭐라고 했어? 지역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마라. 이거는 별 중요한 얘기 아니야. 이것도 because는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성공은 유전자에 달려있다. 타고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short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사실 유머지, 유머. 무슨 얘기냐면 이 gene 할 때 이 유전자잖아. 그런데 이 청바지 있지? jeans. 이거하고 사실 발음 기호가 똑같아, 발음 기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것은 그의 청바지에 있어. 발음상으로 똑같으니까. 근데 나는 나에게 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나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거 유머스럽게 하려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포인트는 한 여자가 말했던 거야. 성공은 타고나는 거라고. 알겠지? 혹시 뭐 이런 거 몰랐다고 해가지고 아 나는 영어 유머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영어에 대한 감각이 없나 봐. 아 나 포기해야 돼. 이럴 필요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물론 이해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 지역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고. 알겠지? 포인트는 그거였어. 자, 계속 간다. 그런데 오라, I also knew. 나는 또한 알았습니다. She was wrong. 그녀가 틀렸다는 거. 그녀가 틀렸다는 걸 알았대. 자, 그러면 느낌 딱 오자니 바로 앞에는 당연히 이거는 인트로, 배경 설정이지. 한 여자가 말한 거야. 성공은 유전자에 달려있다. 바로 타고나는 거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 얘기네. 그러면 벌써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 이 글에 있어서 A는 뭐지? A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성공인 거야. 성공. 자, 그 다음 문장도 나오지. 성공은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까지 해석을 하고 가자. Success is not in our genes. 성공은 우리 유전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성공은 우리 유전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느낌이 왔잖아. A는 B다 할 때 B에 해당하는 게 뭐지? 바로 성공은 유전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A는 B다에 이제 첫 번째 A는 B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캐치를 했어야 돼. 자, 캐치한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너희들 캐치했니? 바로 콩지개모가 나왔잖아. 콩지개모가 뭐야? 바로 대립상이 나왔잖아, 대립상. 여기서 바로 대표적인 대립상이 뭐지? 바로 이 genes, 유전자 아니야, 유전자. 타고난 거. 이 타고난 거, 이게 바로 대립상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공은 노력에 관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 어쨌든 이 대립상, 대립상을 체크를 했어야지. 사실 대립상만 제대로 체크해도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자. Not all children of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자녀가 자 O라고 not이 만나니까 이건 부분 부정이지 모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이 성공이 타고나는 거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들 자신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바로 성공은 유전자에 있지 않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have everything.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아이들은 그 성공한 사람의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거? Going for them. 하면 그들에게 유리하게 가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게 바로 뭐야? 바로 이게 유전자겠지. 타고난 거. 자, 그리고 end up total disaster. 끝나게 됩니다. 뭐로? 완전한 재난으로. end up ing. 근데 여기서는 뭐 being이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명사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재난으로 끝나게 된다. 이 얘기는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대립상은 계속 나오지. 대립상은 한번 표시를 해볼까? 자,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것. 이게 바로 유전자 아니야, 유전자. 그지? 자, 이게 유전자야. 근데 성공은 유전자가 아니래.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갈게. They do none of the things. 그들은 그것들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 관계산에 helped. 도왔던 그들의 부모가 성공하도록 도왔던 그것들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네 이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찾던 바로 지니의 램프네 램프. 자 뭐야 성공은 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A는 바로 성공이라고 했다. 성공은 뭐다?
어떤 것이다? 어떤 거야? 그들의 부모가 성공하도록 도왔던 거. 자, 우리 표를 하고 가자. 자, 이게 바로 B에 해당하는 건데, A는 B다의 B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너무 제너럴하잖니.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야. 보자. The number of unsuccessful people,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는 어떤 성공한 부모로부터 온, 성공한 부모들로부터 온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증거이다. 자,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수가 많다라는 거. 그게 증거지. 어떤 증거? 유전자가 have nothing to do with success.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A는 B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무슨 얘기야? 유전자는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때 이 유전자는 뭐가 되니? 바로 대립상, 콩쥐 계모가 되는 거야. 이러한 대립상으로 제시된 유전자는 바로 타고난 능력은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성공하게 도와줬던 거, 그것들이 뭔지 계속 나오겠지. 한번 보자. You can change your genes. 너는 너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You can change the people. 너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명령동.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느낌 왔어? 바로 대립상으로 뭐가 나왔어? Your genes. 너의 유전자. 대립상인 바로 콩쥐 계모는 바꿀 수 없다. 근데 뭐는 바꿀 수 있다?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본받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A는 B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니? 바로 성공은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계속 간다. The choice is up to you.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모방하는 거는 네가 모방하는 거니까 주체적으로. 그래서 Why not imitate the best? 왜 최고를 모방하지 않습니까? 왜 최고의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자, 이 최고가 뭐지? 네가 모방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바로 성공이잖아. 성공은 최고의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다. 그렇겠지? 자, 그러면 사실 답은 다 나왔어. 답은 다 나왔어. 근데 일단 공부니까 계속 가보자. 어떤 식으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야. 자,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자, 아주 훌륭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뺏긴, 모방해서 그것을 따라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성공의 키워드 아니겠니? 또 표시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모방해야 될 그리고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해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거야. 계속 간다. They have terrific advice. 그들은 멋진 조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조언이지? 자,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왔던 것에 대한 조언이야. 이게 바로 성공에 대한 비결이네. 바로 이게 비하다에 대한 내용이네. 자, 그러면서 jot down notes. 노트를 적어라. 메모를 적어라. 그리고 그 메모를 가지고 다녀라. 어디에? 너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이 노트는 뭐에 대한 노트니? 뭐에 대한 메모니?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이런 멋진 조언, 그지? 조언에 대한 메모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B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지. 자, 그리고 그때 성공은, 자, 우리가 A가 해당하는 그 성공은 will be in your genes. 너의 청바지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지역적인 내용인데 유머를 잘 이해했으면 알겠지. 앞쪽에서 뭐라고 했어? 자, 그것은 청바지에 있다라고 했잖아. 아니, 청바지가 아니라 유전자에 있다고 했잖아. 그 유전자하고 이게 발음이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머로서 마지막에 쓰는 거야. 그때 성공은, 이렇게 A는 B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성공이 너의 그 청바지에 있다. 왜 청바지에 있다고 했지? 이 노트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 이 노트 내용이 뭔데? 네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이잖아. 그러한 조언들을 너가 바지에 넣고 다닐 때 그 성공이 너의 청바지에 있게 되는 거다. 이 얘기지. 비록 그것이 너의 어디 유전자에는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 유전자는 뭐라고 했어? 바로 콩쥐 계모. 바로 대립상이지. 대립상. 대립상 표시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리가 찾는 A는 바로 성공이었어. 근데 성공에 있어서 대립상으로 나온 게 바로 유전자. 유전자는 타고난 거. 그치? 그게 아니라고 했어. 그게 틀렸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성공에 있어서의 성공은 비하다 할 때 비는 바로 뭐였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줬던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도와줬던 거는 뭐라는 거지? 바로 대립적인 개념인 이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응? 그리고 너는 그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는데 뭐를 바꿀 수 있지? 네가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지.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을 모방해라. 응? 그리고 네가 모방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방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아주 멋진 조언들이 있대. 그러면 그러한 조언들을 노트에 적어다가 메모로 만들어서 청바지에 넣고 다녀라. 그러면 성공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이 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자. 선택지를. Like father, like son. 아빠같이, 아들같이. 이게 바로 부전자전이야.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거야? 유전자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아니지. 자, one success. 성공을 원하니? 휴식을 취해라. 이건 뭔 소리야? 이건 완전 생뚱맞은 얘기. 그 다음에 3번. The myth. 어떤 신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신화는 더 이상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찾는 거는 뭐지? 성공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4번은 뭐야? 너의 유전자를 고수해라. 그리고 탁월해져라. 이거는 뭐 완전 반대되는 얘기. 그럼 이건 뭐지? Follow the best. 최고의 사람들을 따라라. 바로 최고의 사람들을 모방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 얘기는 성공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모방해라. 따라라. 바로 이거네. 알겠지? 답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분석을 딱 해봤는데 자,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리고 딱 전형적으로 그냥 A는 B다로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바로 대립상이 나온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기본이야, 기본. 기본에 충실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자꾸 찾아버릇을 해봐. 그리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인을 생각해봐. 왜 그럴까? 읽고 나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 읽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읽고 나서 막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막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첫 번째 딱 읽으면서 아, 왜 유전자가 나왔을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바로 나오잖아. 그녀가 틀렸다. 아, 그러면 유전자는 아니라는 거구나. 성공은 유전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딱 관심이 집중되잖니. 그러면 유전자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성공이라는 거지?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뭐였지? 바로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응? 성공은 어쨌든 유전자가 아니다. 너가 훌륭한 사람들을 모방하면 되는 것이다. 최고의 사람들. 그들이 말한 이런 좋은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너가 그것들을 명심하면 너는 성공한다. 이 얘기로 그냥 쭉 가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수능 39번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다음 문제는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약으로 갈 거야. 요약문으로. 자, 요약문도 뭐 똑같을 거야. 요지하고 똑같은 거니까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시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실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너희들하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